수신 내역이 한 달 동안 내 건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은 수사를 제대로 했냐인 것이죠. 검찰 수사로 또다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가능성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일단은 그 먼저 봐야 될 게 2009년이죠, 3월 달에. 시작한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3월 7일, 일주일 전 2월 28일에 유장호라는 그 전 총괄 매니저를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약간 두서없이 들린다라고 하니까 이제 장재현 씨가 그러면 이걸 문건으로 정리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문건을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문건, 우리가 장재현 문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앞에 네 장짜리는 김종승 대표와의 관계에서 내가 힘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기재가 돼 있고, 그 세 장짜리라고 얘기하셨던 그 리스트에는 뭐 성접대라거나 아니면 술접대라고 계속 얘기 나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가 좀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안에 리스트 안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이 문서는 왜 만들어진 걸까요? 언론 기사가 났을 때는 유서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이걸 유서로 보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불거지는 부분 같은데, 유서의 성격을 이제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게 좀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 장재현 씨가 이제 사망한 직후에는 그냥 그 연예인의 자살 사건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KBS에서 문건 보도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첫 프레임은 그 자살이고, 자살에 따른 유서가 나오는 프레임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장호 매니저를 찾아서 김 대표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처벌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요. 그 문서를 만듦으로 해서 좀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유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결국에는 유서가 됐다라고. 이 4장과 3장의 주된 얘기는 결국은 장재현 씨께서 김종승 대표를 법적 처벌 혹은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쓰고자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당했고 어떤 상황에 처지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내용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4장짜리 문건만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급하게 쓴 그런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제목 자체가 이제 종합적인 피해 사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강요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술접대나 이런 걸 셀 수 없이 많이 했다. 롱살롱에서 뭐 조선일보 사장을 접대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그런 페트병으로 폭행을 당했다, 본인이 어떤 진행비 이런 것들을 부담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뭐 액수 이런 것들까지 일목요연하게 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종합적인 것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궁금한 게,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제로 장재현 씨가 의도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요건이 좀 충족이 얼마나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막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씨는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강요라 강요죄. 뭐 접대를. 그렇죠. 접대나 이게 접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강요죄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강요의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강요 행위를 하는 걸 알면서 도와줬어야지 강요 방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접대만 받았다라고 하면 강요 방조까지 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사실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수위는 일정의 한계가 있는 거죠. 다만 강요 행위를 통해서 장재현 씨가 어떤 뭐 술접대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성과 관련된 범행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은데, 그것과 관련된 증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장자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남겨줬다라고 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가장 큰 한계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논란이 많고 방금도 이제 부실수화라는 제기들이 좀 많이 진행됐었는데 사건 진행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누가 처벌을 받았는지가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7월 10일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이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제 김종승 대표랑 유정호 매니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러니까 총 20명이 이제 리스트에 올라왔던 인물들인데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이제 내사 종결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9일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기소가 된 거는 결국에는 그 김종승 대표가 장자연 씨를 때리고 협박을 했다. 그다음에 유장호 그 전 매니저 같은 경우는 김종승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가지고 이제 김 대표를 명예훼손을 하겠다. 이 두 가지만 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기소가 됐습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 구체적인 어떤 뭐 일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술의 엇갈림도 있고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불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불기소가 타당해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은 수사를 제대로 했냐인 것이죠. 장자연 씨가 사망 전 1년째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 장자연 씨가 가지고 있던 수첩이나 다이어리나 뭐 명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경찰이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장자연 문건 그리고 리스트를 보강할 수 있는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이 초기에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 문건에서 명시된 게 2008년 9월이잖아요. 그래서 방상훈 사장의 핸드폰을 조선일보 그 기자를 통해서 경찰이 확보를 하고 휴대폰 내역을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9월 한 달 것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원래 내장 문건에서 이제 장재현 씨가 언제쯤에 접대가 있었다라고 표기한 딱 그때만 그 달을 확인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방상훈 사장께 맞긴 한데 보면은 수신 내역이 한 달 동안 네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발신까지 포함하면 35건인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통화를 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아무래도 일반인들도 언론사 최고 간부가 그 정도 이상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법인 명의 폰이라든가 일단 그거를 빠뜨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검찰과 경찰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1년치 통화 기록을 본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검찰의 지시로 한 달 정도만 보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 자체가 그 특정 시기만을 조사를 하라. 그건 이제 경찰의 주장인데 또 당시 또 검찰의 주장을 또 들어보면 우리는 경찰이 올린 대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좀 너무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 핵심적인 당신이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라고 보면 통화 기록이 통째로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일단 장자연 씨 핸드폰을 입수를 했죠. 장자연 씨가 세대를 쓰고 있었는데 입수를 해서 1년치 통화 기록을 일단 보고 있었어요, 검찰이. 그래서 당시 담당 검사에 따르면은 그거를 이제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그 CD로 부어서 그거를 보고 있었다. 근데 집에서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복사해서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든 수사가 종료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대검 그 진상조사단에서 호출을 한 거예요. 통화 기록이 1년치 통화 기록이 없는데 혹시 가지고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 증거물로 이제 압수했던 부분인데 보존하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게 제출한 그런 복사본이 정말 완전한 것이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원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일부 또 중요한 자료는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구심을 남겨버리게 된 거예요. 1년치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통화 기록을 포함한 어떤
이제 디지털화된 증거들을 이제 제출할 때에는 다시 쓰거나 그러니까 편집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 기술적 조치를 한 다음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사가, 담당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언제든지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있지만 진짜 진정한 자료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뒤늦게야 나중에 이 자료를 토대로 누가 좀 의심스러워, 누가 불러야겠어,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아 물으면 지목당한 당사자는 아니 이 자료가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뭘 근거로 나한테 따질 수 있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죄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찾은 건데 그걸 통해서 해봐야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결국은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한 기점은 이번 3월 말에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와 검찰이 여기에 대한 일단락을 짓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보는 게 적절할까요? 저희가 지난 그 작년 7월에 이제 장자연 그 수사기록 5천여 페이지를 보고 전말이 뭐고 당시 수사기록이 어땠느냐 뭐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좀 새롭게 나온 인물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영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장자연 씨와의 만남이 확인이 됐고 그랬다는 진술이 있어서 이제 지난해 12월에 한번 비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방영훈 그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같이 만났다고 진술이 나온 그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검찰청은 차장이니까 이제 검찰 내 넘버 2 격인데 그 다음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장자연 씨랑 박문덕 회장이랑 같은 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갔다, 이 내용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장자연 씨한테 1,000만 원 가량의 어떤 수표를 줬다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신라호텔 사장 그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윤지호 씨가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여러 라디오나 뭐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해서 밝힌 내용 중에는 그 당시에 작성한 문건을 봤을 때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권한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이게 또다시 또 이번에 만약에 결론이 어떤 식의 발표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로 또다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가능성은 있는데요. 관련된 사안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강제추행 이상의 어떤 성범죄로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법정형이 낮은 범죄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더 알아내도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군선징악이라든가 정의구현이나 형태의 처벌이라는 것들이 되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어떻게 또 소화를 해야 될지 조금 네. 논의될지 또 물음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를 어떻게 잘못했느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부분은 장자연 씨가 실제 남겨둔 게 많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동 수사 때 또 상당 부분을 그 수사하지 않거나 유실됐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실체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절차, 그러면 수사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이제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더라도 여지껏 우리가 의심, 의혹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래 그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모아보자 해서 다 모아서 그리고 참고인들 다 불러보자 해서 협조한들한테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서 이 정도를 끌어냈을 때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게 아 이건 사실이었구나 라고 확인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였던 그 배우, 신인 배우의 목소리는 굉장히 또렷했고 분명했거든요. 반면에 그거를 둘러싼 그런 다른 권력기관과 수사기관의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그 핵심을 완전히 비껴나가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지금도 이걸 해결해 촉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은 그 한 젊은 여자 배우의 꿈이 무너지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 과정,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부당한 행위, 그리고 강압적인 행위, 이것들에 대해서 무너진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공분한다라는 것은 이 구조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비단 연예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사회 각각에서의 여러 가지 영역,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그 공분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